뉴스가 뜬다. 지금은 할메니얼 시대. 음식은 물론 패션까지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붐을 일으켰는데요. 케이크와 마카롱 대신 떡과 약과로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은 K-디저트 할메니얼을 소개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할메니얼을 찾아온 곳은 담양 창평. 보기만 해도 차분해지는 고즈넉한 한옥 카페인데요. 사실 이곳은 2030 세대들에게 할메니얼로 아주 핫합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있지만 바로 이 디저트 때문인데요. 야, 이쁜 공간이 돋보이는 이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카페는 원래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던 곳을 리모델링을 살짝 통해서 이제 한옥 카페로 재탄생을 시킨 거고, 담양 창평이 이제 한과나 뭐 약과 엽 이런 이제 전통 관련된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디저트를 팔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색다름을 좀 추구한 디저트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 반응은 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이제 좀 흥미를 가져서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통 디저트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MZ세대 하면 또 개성 아니겠어요? 젊은 입맛에 따라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할매 밀레니얼 크로스! 아, 이 조합은 사랑입니다. 아우, 진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색다른 메뉴도 등장을 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문화,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절미 와플부터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맛이에요. 인절미의 콩가루. 하지만 여기에 식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할메니얼인 거예요. 우와, 새로워. 분명 모나카잖아요. 그 안에 버터, 크림치즈, 더군다나 쫀득한 인절미까지 같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이 새로운 국강의 고소함에 촉촉함이 또 어우러지면서 씹는데 와, 살아난다.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는 기분. 그런데 먹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조합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만의 개성대로 또 갖춰 먹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짜자잔 이 샤추가를 하나 했어요. 박지선이 제안하는 약과 색다르게 먹는 법. 바로 샷에 찍어 먹는 거예요. 쭈쭈쭈쭈쭈쭈. 아, 우선 향부터가 달달함 속에 그 커피향이 딱 배어들었어. 에스프레소의 샷의 쓴맛 끝에 달콤함이 오는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샷을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찍어도 먹고 부어도 먹으라고.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미숫가루 라떼에 샷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어우러지는 이 향과 고소함, 이거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에 떡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전통 디저트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아,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아, 떡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 맛있네요, 여기는. 평소에 먹는 떡과는 조금 또 모양새가 다르고 조합도 색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또 쫀득쫀득 잘 조화롭게 돼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좀 알쏭달쏭해요. 지금 떡을 좋아하실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 아니, 어떠세요? 꿀이나 연유가 더 이렇게 뿌려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개발자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을 꽉 사로잡고 있는 떡.
실제로 20대의 떡 구매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할메니얼 디저트 왕! 바로 떡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떡을 사야죠. 왕을 만들어 가볼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알록달록 그림 같은 비주얼. 할메니얼의 인기로 다양한 떡이 출시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떡 사셨네요.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빵이냐 떡이냐 하나 둘 셋. 떡이야. 진짜요? 네. 오, 전체적으로 떡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면 한 세 가지로 꼽아주세요. 맛있고 종류 다양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나이스 떡대. 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할메니얼에 먼저 입문한 선배로서 떡을 이용한 꿀조합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떡의 변신은 무죄! 떡을 활용한 이색조합 황금 레시피를 저 박지선이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떡남쌈. 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라이스 페이퍼에 베이컨, 치즈와 함께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떡이 익을 수 있게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두 번째 메뉴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떡스떡. 비엔나 소시지 대신에 통조림 햄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아주 별미더라고요. 첫 번째 메뉴는 이탈리아식 요리, 떡기. 가래떡을 잘게 썰어 버터에 구워주고 스프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비장의 무게, 마지막 메뉴는 김떡전! 김치 요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김치전 반죽에 가래떡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매콤한 맛을 잡아줘서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짜자잔! 박지선의 할메니얼 한상 완성!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죠? 야, 진짜 이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걸요? 제가 이 떡남쌈을 찍어 먹을 소스는 아주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그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치즈의 고소함, 라이스페이퍼 튀겨지면서 거친 바삭하질, 떡이 안에서 살포시 익어서 쫄깃하질, 베이컨의 짭조름 맛에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이 소스의 맛. 떡과 햄은 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와, 이탈리아야. 뭔가 꾸덕한 크림 소스가 입안에서 춤을 춰요. 이거는 진짜 이색 음식으로 손님 접대할 때 내놔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와, 식감이 확 살아나서 안 그래도 맛있는 김치전을 더 화려하게 정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되는 거죠. 아삭아삭, 쫄깃쫄깃, 바삭바삭, 노릇노릇. 완벽한 꿀팁이지. 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강정부터 클래식의 진수까지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 색다른 할메니얼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할메니얼의 세계 여러분들도 푹 빠져보시는 거 어때요? 헤어나오지 못할걸요? 이제는 건강도 하나의 트렌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K-디저트의 흐름을 바꿔놨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일으키는 할메니얼. 여러분도 지금 도전해보세요.